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대박 식당 메뉴 구성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당이 대박 나기 위해서는 메뉴를 손님의 입장에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자주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식당을 개업할 장소가 정해졌다면 주위 경쟁점들의 가격과 메뉴 구성을 조사합니다. 내가 손님이라면 어디서 먹고 싶은지 어, B, C 등으로 순위를 매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종목이나 겹치는 음식도 물론이지만 다른 종목의 대박집 메뉴도 조사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쓱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음식들을 엮어놓은 구성 하나하나 치밀한 계산으로 처음부터 기획되었거나 우연치 않게 들어맞은 경우도 있으니 면밀히 살펴보면 좋습니다. 영동시장 쪽 돼지갈비집에서 서비스로 주는 냉면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냉면이 서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던 당시에는 돼지갈비도 좋았지만 물냉면도 먹고 싶어 갈 때도 있었으니까요. 가령 어와 비 식당 두 곳 다 돼지갈비와 냉면 메뉴로 맛과 양 가격이 똑같다 생각해보세요. 너무 똑같아서 손님에게 선택받기 힘들 것인데요. 여러 가지 구성으로 메뉴를 짤 수 있습니다. 우선 돼지갈비와 냉면 세트를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어는 돼지갈비를 먹지 않아도 냉면을 먹을 수 있게 서비스하며 그때는 6,000원의 가격을 받습니다. 공짜 냉면에 6,000원이라는 가치를 매겼습니다. 시원하게 공짜로 주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문점에서 먹을 때도 6,000원은 줘야 되듯 손님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지역 특산물이 있다거나 계절별로 나오는 신선한 재료로 스페셜 메뉴를 만들면 좋습니다. 울릉도 명이 나물이 한창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금치도 그렇고 모든 식재료가 제철에는 스페셜할 것입니다. 단 A 식당처럼 판매 방식을 다른 곳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메뉴를 나열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그니처 메뉴를 정하고 계절에 맞는 스페셜 메뉴와 손님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세트 메뉴로 가치를 올린 구성이 열쇠일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며 입맛도 변하듯 메뉴도 변화해야 좋습니다. 명이 나물에서 돈가스로 점프할 수 있고 케첩에서 치즈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님이 지불 가능한 금액 내에서 경쟁점의 메뉴에 보다 신기하고 더 먹고 싶은 구성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먹기 힘든 음식으로 시그니처 메뉴를 삼아도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돼지국밥을 시그니처로 삼은 옥동식도 있지만 서초구나 논현동 두세 곳뿐이 없는 식당이라면 그 가치는 저절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에도시대 소바집에서는 밥을 팔면 주위에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국수집에서 밥을 파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요. 시대가 변하며 국수에 밥을 붙여 여러 가지 세트 메뉴를 만들었으며 그것으로 식당의 가치를 올려왔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아주 좋았던 것이 사실 소바 한 그릇은 1분 내에 먹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배도 부를 수 있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대박은 큰 투자뿐만 아니라 작게 시작해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